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다음 주면 부산을 찾습니다. 실사단 평가가 전 세계 회원국에 공유되는 만큼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상당한데요. 부산 곳곳에서도 실사단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부산의 대표 해양관광시설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구조대원이 특수 장비로 로프를 타고 멈춰선 케이블카로 향합니다. 내부 진입 완료! 요구조자 구조 실시! 케이블카 안에 진입한 구조대원이 승객을 구출하는 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훈련은 엑스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특별히 마련됐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케이블카 및 부산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에펠탑이 모래 조각으로 탄생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로고와 부산의 캐릭터 부기도 자리 잡았습니다. 실사단 숙소와 인접한 해운대 해수욕장에 유치 염원을 담은 대형 조형물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김해공항에서부터 이제 엑스코 2030년에 유치한다고 그 광고를 봤거든요. 다음 주에 실사단이 오신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충분히 지금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실사단은 4월 4일 오전 KTX 특별편을 타고 부산을 첫 방문합니다. 첫인상이 될 부산역에선 부산 시민 수천여 명이 실사단 맞이 환영 행사를 엽니다. 실사단은 이후 엑스포 주무대인 북항 일대부터 불꽃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까지 부산 곳곳을 둘러보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정이 현지 실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엑스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단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실사단 방문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만 67개. 엑스포 유치의 최대 분수령을 앞두고 부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